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프로모션 40567 숲속 은신처입니다. 자, 이 제품 총브릭수 258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18세 이상 권장 연령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레고 마크 밑에 보시면 18 years and up이라고 써있죠. 네,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아마도 옛날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조립하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1988년에 발매된 제품이죠. 6054 숲속의 은신처를 리메이크한 제품이고요. 미니피규어의 얼굴도 조금 다르고 은신처의 형태도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감성을 살려주기엔 충분한 것 같고 또 캐슬 제품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요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179,000원 이상 구매하면 공홈이나 레고스토어에서 증정을 해줬는데 거의 뭐 30분 컷으로 다 날아가버린 그런 제품입니다. 게다가 6054 같은 경우는 국내에 미출시됐던 제품이라 구하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돈만 많으면 구할 수 있지만 우린 그렇게 막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대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뭐 뒷모습도 나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사이즈도 나와 있습니다. 좌우 폭이 19cm, 높이가 21cm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브릭수는 좀 적긴 하지만 볼륨감은 꽤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브릭수가 많지 않아서 금방 조립할 수 있겠네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피는 남자 궁사입니다. 아마 얘가 포레스트맨이겠죠. 일단은 뭐 활과 화살통 이렇게 뭐 등에도 메고 있고요. 활은 들고 있고요. 의상 부분이 예전 것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좀 이따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뭐 올드한 느낌은 좀 들지 않지만 디테일은 더해진 느낌입니다. 모자의 형태는 똑같은 것 같고요. 뭐 깃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색상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빨간 깃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올드 레고의 느낌을 살리지 않고 최근에 그 뭐 헤드를 넣어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 뭐 또 옛날 제품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색다른 맛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등짝 보시면 이렇게 화살통 메고 있고요. 원페이스만 하고 있고 등짝은 다른 미피에서 보이니까 그 미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자 캐릭터입니다. 의상 부분은 똑같아요. 완전히 위아래가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막 특색이 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을 하나 들고 있고요. 얼굴 부분, 얼굴 역시나 요즘 나오는 그 미피의 헤드로 들어가 있고 헤어스타일도 아주 세련세련해요. 네, 세련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투페이스는 아니고요. 이건 가려져서 투페이스여도 됐을 뻔했는데 원페이스만 넣어줬고요. 아까 안 보였던 등짝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54에 들어있는 요 미피 두 개와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갖고 왔어요. 의상 부분이 확실히 요즘 게 최근에 나온 게 디테일해졌죠. 그리고 얼굴은 얘네들은 단순하게 들어가 있고 얘가 원래 이제 갈색 모자인데 저한테 갈색 모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얘는 여기가 맨질맨질하죠. 근데 얘는 여기가 가운데가 볼록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어요. 볼록은 나온 거죠. 네,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자의 형태도 살짝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등짝 부분도 이렇게 돌려서 잠깐 볼까요? 등짝 얘네들은 완전 텅텅 비어있는데 최신 것들은 그래도 디테일이 많이 더해진 느낌입니다. 뭐 버클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최신 제품이 뭐 디테일은 좋지만 이 올드 레고의 감성은 확실히 옛날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된 이 은신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렇게 접히는 구조인데 이 펼쳤을 때의 그 폭이 좌우의 길이가 19cm 그리고 높이가 꽤 높아요. 21cm이기 때문에 꽤나 높은 높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역 부분이 있죠. 이 관역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는 당연히 프린팅 브릭이고요. 뒤에 이렇게 세워주는 구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참신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나뭇잎이 많이 있고 요 앞에는 이제 나무 이제 뭐 꽃 그리고 버섯까지 이렇게 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당겨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초점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당연히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는 아니죠. 모두 불안에 떨었었어요. 이거 스티커로 넣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 클로즈업해 봤을 때 약간 프린팅 삐뚤어진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스티커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다행히도 이제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냥 뭐 거의 검은 나무 같은 이 나무 둥치 같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왼쪽 이렇게 보는 방향에서 왼쪽 보시면 이렇게 무기도 하나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뭐 대단한 부분은 없어요. 자, 보시면 1층에는 이렇게 사다리 놓여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통과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층에 보시면 2층에
이 뭐죠? 보물통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브릭 두 개로 금화를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화 브릭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발매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완전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금화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은신처니까 뭐 대단한 뭐 그런 장소는 아니고 위층도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장소는 아니고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서 이제 망 보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든 것 같아요. 1층은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이게 나무가 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2층에서 생활을 하는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피해 있는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역이나 방패나 이런 디테일은 좋은데 이게 조립하는 재미나 뭐 이런 면에서 대단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히 그 옛날의 감성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 당시 제품과 외형적인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잘 바꿔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손맛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258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2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뭐 정식 발매 가격이라기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 당시에 책정되어 있던 가격이 32,000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인 거래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6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감성적으로 옛날 제품들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 게다가 요즘 레고 캐슬 관련 제품들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뭐 크리에이터 3 인원의 크세성 그 정도 나왔었는데 요 제품을 필두로 해서 뭐 이제 사자성 맞나요? 사자기사성인가? 네, 어쨌든 그 제품도 나오니까 요거 좀 다시 뽐뿌질을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미니피규어의 퀄리티도 괜찮고요. 물론 올드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뭔가 현대화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드레고를 복원할 거면 완전 올드레고 느낌을 나게 미피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벌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맛을 기대하긴 힘든데 그래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브릭수가 워낙 적으니까 볼륨감도 좀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볼륨감이 좋아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경첩으로 은신첩 부분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마음에 들었어요. 대신에 내부가 워낙 좁다 보니까 디테일이 많이 못 들어간 건 조금 아쉽고요. 오히려 외관에 이렇게 나뭇잎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두 개 사셔서 하나는 조립하고 하나는 뭐 소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 외에 그냥 뭐 호기심이 생겨서 살까? 뭐 6만원인데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6만원 주고 사기는 좀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다른 거니까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시리즈에 관심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막 비싼 돈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레고 프로모션 제품이었죠. 40567 숲속 은신처를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